네,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답이 있습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이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따로 필요한가요?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어쩌면 결단의 순간에 서 있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고 계시니까 또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 그 전기를 읽은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늘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돌아오곤 했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챔버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저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전통적인 물음보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 그래서 제가 이 소제목을 둘의 만남,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제목을 달아보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고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를 찾는 것이 오늘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관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하나는 이런 거죠. 고넬료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다. 왜?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 종교적인 차이, 문화적인 이질성. 그러니까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겠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렇게 사람을 보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자,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5절과 6절 말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 있고 우리는 그동안 이 고넬료의 믿음이 귀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또 다른 하나, 고넬료의 초청에 베드로가 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고넬료와 동일한 입장에서 그랬을 것이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봐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이유죠.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이 그렇게 쉽지 않았지만 순종해서 이루어진 만남이다. 그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지금까지 보아왔던, 많이 들었던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을 이렇게 잘 소환해내셔야 됩니다. 지지난주 8장 말씀에서 우리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우리들이 보았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8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았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다. 어떤 계획?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 9장에 가서 보면 회심을 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도행전은 주인공이 바뀐다 그랬어요.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넣고 이 말씀을 함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두 사람의 만남이 있고 이들이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아, 내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야 돼. 내가 고넬료를 만나야 돼. 이런 결단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들이 거기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우리들이 조금 깊이 본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거기 꼭 있어야 되는 인물들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그들은 거기에 있어야만 됐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이름이 지금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캐스팅된 사람들, 그런데 그 캐스팅이 부적절하다면 그들은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계획 가운데 응답하는 사람들, 적절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던 때 제가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심은경이라고 하는 영화배우를 아세요?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수상한 그녀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잘 알려진 여배우죠. 2014년에 20살의 나이로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그 유튜브의 영상들이 떠돌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당황한 채로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어린 제가 받아서. 그리고 말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2020년 바로 동일한 수상 소감을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978년도에부터 일본의 아카데미상 수상식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한국 배우가 최우수 연기상을 받습니다. 일본 말로 울먹이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런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본 말로 이야기하는 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은경이라고 하는 배우가 2017년 일본에 진출합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심은경이라고 하는 배우가 한국에서 정말 성공 가도를 걷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 작품에 출연하고 여우주연상을 받게 된 거죠. 인터뷰를 하는 중에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있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의 핵심은 커리어가 아니라 소양에 있습니다. 전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한 여배우에 대해 장황스럽게 이야기를 하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커리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만남이에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그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는 것도 우리는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이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결단의 순간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결단의 순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순간에 선다는 것이 귀한 일이고, 베드로와 고넬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단의 순간으로 부르셨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정해진 시간에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책인데 정말 좋은 자그마한 책인데요.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 쓴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 놓는 책이에요. 여기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추억하며 그의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에 대해서 쓴 이야기가 있는데 짧은 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안식일은 단지 토요일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한 주의 나머지 엿새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안식일의 경험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신다. 한 주의 나머지 엿새는 안식일로 나가는 순례여행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깊이를 더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온 엿새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 시간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처럼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며 가는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오세요.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고민하며 지나온 사람이 오늘 듣는 말씀과 전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씀이 어떻게 통일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결단의 순간들을 참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에게 결단의 순간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하는 이 한 시간을 이 준비하기 위해 제가 엿새 동안 살아왔던 그 시간들과 준비했던 시간들이 오늘 이 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이 한 시간은 어디에서 뚝 떨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에서 늘상 일어났던 그 한순간에 역사적인 사건이 임했다고 하는 거죠. 적어도 그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그 순간이 구별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매일 묵상하고 계시죠? 저는 루틴하게 때로는 지겹게 우리들이 매일 묵상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9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9월 11일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일상에서 준비되는 것이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나느냐에 대한 문제죠. 자, 사도행전 10장 2절과 3절 말씀,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보아야 되고요.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보아야 돼요. 제가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 6시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2시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과 3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정오쯤 되는 시간, 오후 3시쯤 되는 시간, 이 시간을 그들은 늘 구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한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온다 그랬죠.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 그 기적을 일으키던 그 시간의 도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이르게 되었고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그렇게 쉽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없게 되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욥바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베드로는요 그가 늘 기도하던 예루살렘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늘 기도하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욥바에서 여전히 그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그 시간이 언제예요? 저는요 늘 새벽에 일어나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때로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아침에 있는 저에게 정해진 시간이 저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정오에 어디로 올라갔다? 지붕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붕은 생활권과 분리된 아무도 오지 않는 장소, 하나님과의 밀접한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소, 그 장소에서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아주 흥미로운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자, 이건 제가 조금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요, 베드로가 12시 점심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 게 뭐였냐면 먹을 걸로 환상을 주세요. 얼마나 관심이 가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요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에서 정해진 특별한 때를 맞이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 또 우리들의 삶에 가장 민감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자, 고넬료의 이야기로 좀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도록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하루는 오후 3시쯤에 그가 환상을 보았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던 시간과 장소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던 때와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정해진 시간, 친밀함의 순간이 없었다면 그에게 결단의 순간이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결단의 순간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결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순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결단의 순간이 없다면 우리는 순종의 기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결단하시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와 고넬료는 왜 고민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거 먹지 못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어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어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참 신기한 포인트들을 접하게 되죠. 아니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성령을 체험했던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결단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이 되지 않는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참 신기한 생각이었죠. 야,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육성으로 직접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상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렇게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기적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거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깨워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생각들, 우리의 관념들, 우리들의 습관들, 이것들이 깨어져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의 순간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책 제가 요즘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진짜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 서문에 C.S. 루이스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른바 나의 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진짜 기독교, 제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저의 호호,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러했으며 지금도 그러한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 그거 우리들이 붙들어야 참다운 신앙, 우리들이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참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자, 오늘 도입 부분에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찾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지금도 그 무덤 가운데 하나가 새뮤엘 무어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1892년 32살의 나이에 조선 땅을 밟았던 새뮤엘 무어 선교사는 지금의 소공동 롯데 자리에, 그 당시에 거기가 곤당골이라고 불렸대요. 곤당골, 거기에 두 번째 장로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 새뮤엘 무어 선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예수학당에 봉주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백정, 박씨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대요. 당시 조선시대의 백정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신분이었죠. 그런데 이 봉주의 아버지가 백정이 장티푸스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무어 선교사가 당시 고종 황제의 어이였던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가서 그 병을 고쳐줍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정 백씨가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름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곤당골 교회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양반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백종들과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무호선교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양보를 하는데 그러면 자리를 분리해 주십시오. 무호선교사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다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홍문동에 그들만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잘 들으세요? 흥미롭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아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교회가 개척되는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갈라지고 싸우고 있는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문동에 있는 그 양반들이 무호선교에서 찾아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교회가 합쳐집니다. 그 당시 그 교회 이름을 승동교회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승동교회죠. 그 교회에는 100여 명의 교인이 모였는데 그 중에 30명이 백정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서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백정이 승동교회 장로가 되었고 그 교회 왕의 후손 중에 하나였던 이재형이라는 분이 장로가 됩니다. 당시 승동교회의 백정과 왕족과 양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그 시대의 그들의 관념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 승동교회에서 사무엘 무호선교사와 함께 사람들은 드디어 조선 정부의 백정 해방을 위한 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드디어 백정들이 조선의 국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죠. 그 당시 선교사 중에 하나는 이런 글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당시 무호선교사가 함께했던 백정 해방운동은 미국 역사에 있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을 해방한 운동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다. 무호선교사는 사역을 시작한 지 14년 만에 1906년 장티푸스로 4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일찍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으로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첫 번째 아이 봉주라고 하는 아이가 세브란스의 전신인 제중원에서 일기로 졸업을 하고 당시 어이였던 에비슨 선교사와 함께 10년 동안 박서양이라는 이름으로 제중원의 교수로 재직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동일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저에게 성경 구절이 두 개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었는데요. 요셉이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롬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 새번역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과정이 어려울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자,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 1월 28일 묵상에 나오는 글이에요. 궁금한 분들은 다시 1월 28일로 가서 한 번 더 보세요. 고집을 부리며 자기 주장대로 하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정말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잘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되지 않는다. 지난해 부활절 제가 설교에서 선을 넘어서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늘 선에 서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선 안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선 밖
밖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그의 사격의 직역, 그의 사역은 욕바에서 머물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일,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되었을 때 그의 복음의 지경이 욕바에서 가이사랴로 넓혀지는데, 이것은 단순한 지역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욕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이사랴, 당시에 황제에게 헌정했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그리고 45절과 46절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지만 결과에 대한 이야기. 34,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45절, 46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결단의 순간에 우리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단기 선교 해외를 데리고 나갔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몇십 명씩 해외 나가는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선교지를 돕지 왜 그렇게 나가서 허비하는 겁니까? 저에겐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거룩한 낭비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우리들이 그 눈을 가지고 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들이 넘어가기 시작할 때 거룩한 낭비는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결단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의 순간을 살 수 있도록 살았던 그들의 삶이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들이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 한 주간 그렇게 고민하며 삽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결단의 순간에 순종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심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는지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절대로 꺾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절대로 꺾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심을 보았던 것처럼 일주일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의 역사를 가지고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그저 주어지는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알차게 하나님 앞에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친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가장 귀한 한자리 내어놓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